2018년 양극 레이저 노칭 장비 최초 개발에 성공. 유일하게 양음극 레이저 노칭 장비 모두 양산이 가능한 DNT. 기술 경쟁력에 기반한 양극재 레이저 노칭 장비의 평균 판매 단가 상승세와 함께 LG 에너지 솔루션 합작법인 얼티엄 셀 지향 수주 랠리로 내년부터 실적 급성장이 전망되는데 DNT 주가와 실적 모두 기대에 부응해 줄까요? 네, 오늘 주인공은 DNT입니다. 자, 정준희 캐스터, 어떤 네. 기업인가요? 네, DNT는 LCD, OLED 제조용 검사 장비를 생산 판매하는 업체인데요. 국내 최초로 기존 프레스 장비를 대체할 수 있는 레이저 노칭 장비를 개발하며 2차전지 장비 사업에도 진출했습니다. 레이저 노칭 장비는 기존 프레스 노칭 장비보다 절단 속도가 더 빠르고요. 또 가공 중 이물이 적게 발생하는 강점이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국내 대형 2차전지 3사는 프레스 노칭 장비를 레이저 노칭 장비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NT는 최근에 얼리엄 셀즈로부터 2차전지 장비를 수주했다는 소식에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자 노칭 장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차장님. 2차전지 관련된 주 안에서 2차전지 장비주겠죠. 여기서 이제 그 매력도가 어떨까요, DNT? IRA 법안 이후에 미국 현지 배터리 공장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소부장 같은 경우도 미국 그 공장에 갖고 있는 배터리 업체와 협력을 하냐 마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DNT는 충분히 곽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그 DNT는 캐스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LG 에너지 솔루션과 GM의 합작회사 얼티엄 셀즈의 수주를 진행을 지금 하고 있고요. 네. 11월 15일 날 나온 게 413억을 수주 완료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1공장에서 2공장에 지금 납품을 할 것이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2공장 같은 경우에는 장비 개선에 따른 평균 판매 단가가 30% 적용됐다고 해가지고 실적 부분에서도 굉장히 지금 상승을 했다고 보고 있고요. DNT는 레퍼런스와 기술 경쟁력을 기반한 독점 납품을 갈 수 있는 지금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은 투자 다른 기업들과 차별화를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 공장 같은 경우가 35기가와트인데 이거를 내년 2분기까지 수주를 마무리하고 3공장 같은 경우도 40기가와트인데 이것도 내년에 수주를 할 것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굉장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내년 실적은 또 올해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오를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 네네. 2023년 실적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22년 대비에 매출은 한 89%가 오르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무려 870%가 오를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큰 실적 수주 구체화로 인해서 2023년 본격적인 실적 성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양극재가 어떻게 보면 소부장에서 소재에서 양극재가 어떻게 보면 가장 각광을 받았는데 이 이후에 또 양극재 또 파생이 되는 양극재 장비 같은 경우도 양극재 이어서 그런 부분에서 많은 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은 장비 업체들이 있지만은 특히나 양극재 장비 업체인 DNT를 오늘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합작법인이죠. 얼티엄 셀지향 수주 소식도 있고 그리고 레이저 노칭 기술도 굉장히 우위에 있기 때문에 내년 실적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DNT 그렇다면은 증권사 전망은 어떤가요, 정준희 캐스터? 네,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내년에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 레이저 노칭 교체 주기는 1년에서 1년 반인데 내년부터 레이저 노칭 교체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하나증권은 목표가를 17,000원으로 유지했고 미래에셋증권은 17,100원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투자 의견은 모두 매수로 유지했습니다. 네, 자 증권사 의견 다 매수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우리 최민수 PB님 의견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DNT? 예, 앞에서 뭐 차장님과 캐스터분이 다 말씀해 주셔서 뭐 이번에 여의도에서 분위기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이제 코퍼레이트 데이를 이제 12월에는 이제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 DNT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았다. 투자자들 관심도가 매우 높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공시를 보시면 11월에만 두 건의 이제 공급 계약이 지금 체결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엔솔 향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발주가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장비주는
경우는 사실 세 번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렇게 공급 계약이 이제 체결될 때 첫 번째 사이클이 있고, 그다음에 실적에 대한 이제 기대감 때문에 두 번째 사이클이 있고, 마지막 실적이 좀 폭발하면서 세 번째 사이클이 있는데 지금 그 초입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